풀어출해갖고 이렇게 신맛 아니고. 안녕하세요, 수미미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에그머니나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부산 사상 경찰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. 2019년 6월달에 오픈한 에그타르트 카페입니다. 메뉴는 총 10가지가 있어요. 과일은 제철마다 조금 다르고요.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여행 도중에 이 에그타르트를 직접 공부하고 싶어서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 원조거든요. 거기서 직접 수료도 하시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카페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. 젊은 남자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사장님의 경력은 좀 특이합니다. 승무원 출신입니다.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손님이 많이 있었어요. 제가 이 사장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. 번화가가 아닌 왜 이게 사장이 오픈을 했냐고. 여기가 터미널이고 또 공항으로 가실 때 경차철을 타시는 분들이 여기 많다고 합니다. 본인도 승무원을 할 때 대형 프랜차이즈는 있는데 이렇게 디저트 카페가 없다는 걸 알고 여기 오픈했고 또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본인만의 영업 전략으로 여기 오픈을 했는데 정말 영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기존에 먹었던 타르트하고 디자인부터가 조금 다른 거 여러분들 느끼시나요? 제가 이 집을 메뉴가 4개일 때부터 유심히 보던 집이었거든요. 근데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 메뉴 다 구입해서 갖고 왔습니다. 사장님께서 박스에 있는 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. 에그타르트가 기본이니까 얘부터 먹어볼게요. 사장님께서 바로 만들어 주셨거든요. 30분 기다렸다가 딱 들고 온 겁니다. 바로 만든 겁니다. 이거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? 약간 푸딩 느낌? 달콤하고 폐수출이 바삭바삭하네. 타르트지가 얇게 겹겹이로 되어 있는 그 식감이 확 느껴지네요. 순삭이다. 여기 사장님이 커플 두 분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16개를 먹었다네요. 여기 타르트가 그만큼 안 물린다는 뜻이겠지. 저도 연속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패션후르츠. 얇게 되어 있는 것 좀 보입니까? 타르트지가. 맛있네. 인절미. 근데 이거 한 입 가득 넣고 이렇게 막 먹고 싶은데 아깝다. 이거 천천히 먹어야지. 타르트지가 두껍지가 않고 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먹는데 좀 가볍게 먹어지는 느낌? 맛이 막 무겁지가 않아. 아이고, 이거 한 자리에서 막 그냥 막 몇 개는 먹겠네. 16개 더 먹을 수 있는데 그 커플이 좀 참았는갑다.
너무 순삭이다. 크림이 그냥 딸기 요플레 같은 느낌? 상큼 달콤 맛있네. 딱 먹어보니까 애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부담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타르트. 지금 내가 막 먹게 먹는데도 물리지도 않고 달림도 안 오고 그리고 배도 안 부르고 돈만 부담 없으면 앉아갖고 막 몇 끼는 못 먹겠다 그냥 먹다가 드는 생각인데 얘를 조금만 더 크게 갖고 이렇게 아우 이렇게 입에 한 집어넣고 싶다. 타르트 입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맛이고 이 집은 제가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단 거 안 좋아하고 느끼한 게 안 좋아하고 디저트 먹고 나면 물리고 일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집 디저트를 먹으면 괜찮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입니다. 제 지금 이거 벌써 이렇게 먹은 거 아이가 질릴만 하거든. 하나도 안 질린다. 또 사이즈는 그냥 요만하니까 그냥 먹는데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억수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네요. 이 집이 그러니까 그 대학가나 단체 회사에서 100개 50개씩 이렇게 주문해 가는 것 같다. 이거 1인이 하나씩 먹으면 간이 기분 나가거든. 내가 볼 때는 한 그 자리에 앉아갖고 기본 그냥 일반인들 한 3개 5개 먹어야 딱 좋다 이렇게 할 그 정도거든. 그러니까 왜 단체에서 막 50개씩 100개씩 막 이렇게 주문해 가나 봐요. 막 그런 식으로 주문하면 사장님이 킥도 그냥 서비스 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. 후루출해갖고 이렇게 신맛 아니고 그냥 딱 기분 좋게 나는 좀 단 거 원한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되지요. 포장은 4구짜리, 6구짜리 이렇게 포장해줍니다. 다른 거 먹어야지.
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다른 날하고 좀 비교해보면은 멘트도 조금 작게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술렁술렁 막 넘어가기 때문에 막 말이 필요 없다. 이거 먹는데 그럴 때 있잖아. 흐름 끊기기 싫을 때. 얘는 그냥 막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막 술렁술렁술렁 막 넘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15개 먹었거든요. 근데 더 먹을 수 있어.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거 먹고 싶다고 좀 남겨달라대. 제가 요새 좀 멀리도 가려고 노력 무진장하고 있습니다. 부산 구석구석 제가 다 드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택배가 가능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빵특기에서는 못하지만은 그 전화번호 검색해서 사장님한테 전해가고 바로 주문하면 안 되겠나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